사람 마음이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얘랑 언젠가 헤어지겠지. 그리고 얘랑 결혼까지는 아닐 거다라는 걸 알아도 사랑은 해. 그래도 되게 신기한 거야. 내가 얘를 좋아하는 거는 확실한데, 얘랑 언젠가는 헤어지겠지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이제 되게 공허함이 오거든요, 그게. 리섭님, 연애하기 딱 좋은 MBTI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진짜 순수하게 궁금해서. 아, 근데 저는 MBTI는 사실은, MBTI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지능이죠.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뭐 ENTP 여자를 골라야 된다. 아니면 뭐 ENTP 남자를 골라야, ENTP 남자도 골라야 돼요. 제가 저번 날에 그 ENTP 여자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ENTP 남자도 골라야 돼요. 그리고 사실 INTP 남자도 골라야 됩니다. 제가 INTP지만. 그러니까 NTP들은 다 기본적으로 본인이 디폴트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MBTI를 다 뚫는 게 바로 지능이거든요. 그게 아무 상관없이 만들어 버리는 게. 그래서 그냥 뭐 MBTI는 그냥 참고 용도로만, 이 사람의 MBTI는 S 성향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겠구나 정도로 참고만 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능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막 그래요. 지금 연예인들 중에도 ENTP 성향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면은 대부분 약간 사이코적인 면이 있고 되게 막 자기 그막 이렇게 막그 상상력이 되게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도전을 해가지고 잘 되는 경우가 좀 있는데,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보는 인팁에 대한 환상이 조금 너무 그게 있어. 저도 INTP고 신사임당도 INTP고 자청 ENTP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조튜브도 INTP인가 그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세탁이 됐어. 근데 사실 어떤 MBTI든지 조금 이렇게 잘 풀린 사람들만 보면 다 괜찮아 보여요. 오, 되게 매력 있다. 막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기본적으로 INTP 남자들은 다 돈도 존나 못 벌고요. 다 기본적으로 사회성도 개 빠아 있고. 아, 다 그래요. 진짜로. 그래서 막 이렇게 TV에 나오는, 아니면 뭐 유튜브에 나오는 어떤 MBTI 성향을 보고, 와, 저 MBTI 되게 매력 있는데? 약간 이렇게는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쵸, 침착맨도 인팁이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진짜 극소수의 인팁을 보면서 다른 인팁을 너무 올려치기에도 안 됩니다. MBTI 검사할 때마다 한 달에 한 번씩 바뀌어서 이제 안 믿어요. 그쵸?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그날 그날의 그 기분에 따라서 또 MBTI가 많이 바뀌어요. 내가 오늘 어떤 일이 있었고, 지금 친구와의 관계에서 어떤 막 약간 사람들의 관계에 약간 지쳐있고 이럴 때 MBTI 검사를 하면은 I가 막 나오는 사람이 어떤 되게 좋은 사람들이랑 교류를 하고, 되게 좋은 친구들이랑 만나고 막 이러면은 빨리 그 친구랑 만나서 놀고 싶단 말이야. 그런 상태에서 MBTI 검사를 하면 E가 나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도 유튜브 초창기에 제가 진짜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막 정치인들, 막 기업인들, 막 다른 유명 유튜버들 만날 기회가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되게 신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부름에 나갔거든요. 누가 부르면은 내가 언제 또 이런 사람들을 만나겠어 하면서 나가가지고 뭔가 인사이트도 얻을 수 있고 내가 궁금한 것도 물어볼 수 있고 해가지고, 그때 제가 MBTI 검사를 했으면 E가 나왔을 거예요. 그때는 그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런 거를 좋아했던 시기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다 부질없다. 약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극단적인 아이가 나오죠. 아이인데 사회생활 잘하고 싶어서 일하고 구라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약간 옛날에 그거죠. 제가 이거 약간 이거 근데 면접 사기에 속하려나 모르겠네, 이것도. 예전에 제가 그 조소기업 면접 보러 다닐 때 진짜 개 짜증났던 게 뭐냐면, 이제 거기서 면접을 보면 이제 팀장들이 면접을 보잖아요. 대부분 혈액형을 물어봤습니다. 그때만 해도 유행이 MBTI 같은 건 없었고, 혈액형 유행이 진짜 심했어요. 그냥 죄다 막 혈액형, 무슨 뭐, 쿨한 B형, 뭐, 소심한 A형 막, 이랄 하면서, 같은, 진짜, 그때 저는 이제 혈액형 믿는 사람들을 아예 진짜 혐오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그때 이제 면접을 볼 때, 혈액형을 이제 물어보면은 저는 무조건 O형이라고 했어. 근데 저는 A형이거든요. 왜냐면 O형이 그 당시에 약간 제일 유들유들한 약간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MD 면접을 볼 때는 B형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면접 사기 아니지? 아니죠? 맞아도 아마 공소시효 지났을 거예요. 그래서 왜 MD 때는 B형이라고 했냐면, MD 일을 하려면 저기 동대문 나가가지고 이제 기싸움에서 지면 안 되거든. 이렇게 막 이렇게 동대문 거기 나가면은 또막 그런 게 되게 심해가지고, 그냥 혈액형을 맹신하는 사람한테 저는 A형이지만 되게 자신감 있고 막 이럽니다 해봤자 안 믿어, 그 사람들은. 모든 거를 혈액형을 맹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B형이라고 해버렸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회사 생활 잘하기 위해 I인 사람이 뭐 E라고 하는 거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A형이 솔직히 제일 안 좋아요. 불리한 거다 때려 박아놨어. 그러니까 막
충분히 빡칠 만한 일이어가지고 내가 이제 화를 내잖아. 아, 저 새끼 A형이라서 삐졌네 막 이래. 똑같은 반응을 해도 B형이 화를 내잖아요. 아, 저 사람 화났나 보다 이렇게 가요. 근데 A형이 화를 내면 저 새끼 삐졌네 이렇게 가.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혈액형 광신도들이 많을 때는 아예 A형이란 거 말도 안 했어. 진짜 짜증나가지고. 그쵸? 이게 전형적인 확증 편향이죠. 혈액형 있는 분들은 모든 거를 다 가슴도 A가 가장 안 좋죠. 뭐야, 이씨. 거의 우리나라 70%의 여성을 다 후드려 패는 말씀을 하시네. 아, 우리나라 여자들은 A가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인데 뭘 가장 안 좋대. 그게 기본이고, 말을 똑같이 해도,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가 아니라, 이제 반이나 있다, 이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뭐, A면 평균이다, 라고 하고, 이제 B 이상이면, 오, 굉장히 훌륭하구나, 라고 해야지. 똑같은 말이어도. 아, 소금바님 여성분이시구나. 같은 여성분들끼리는 그래도 괜찮죠. 리서님은 INTP 제외하고 어떤 MBTI가 인성이 가장 안 좋다고 생각하시지 궁금합니다. 아, 그러니까 자꾸 MBTI로 이런 거를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영상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MBTI랑 인성 이런 거는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야. 리성님은 INTP 제외하고 어떤 MBTI가 가장 치킨을 많이 먹는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전혀 연관관계가 없는 것까지도 왜 MBTI랑 연관을 지어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래서 MBTI 과몰입충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유엔아이 학습 유형 검사나 성격 심리 검사를 하고 나온 결과에 따라 진로를 선택하는 건 괜찮은가요? 한번 해보는 건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내가 딱 해보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 성격 유형 검사, 학습 유형 검사에서 이게 나왔기 때문에 난 이거 무조건 해야 돼. 이게 나한테 맞는 거야.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MBTI 얘기를 이제 해보면은 보통 MBTI INTP들은 우주 얘기를 좋아하고 뭔가 기계 같은 거 좋아하고 마트 같은 데 가면은 TV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거 있는 데에서만 서성 있는 게 INTP래요. 근데 저는 전혀 안 그러거든요. 전 기계 욕심 아예 없고요. 스마트폰 같은 것도 최신형 관심도 없어. 제 폰이 지금 기종이 뭔지도 몰라요, 저는. 그냥 고장나면 바꿉니다. 컴퓨터도 그냥 고장나면 바꾸고 컴퓨터 사양 이런 거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우주에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막 이렇게 막 어떤 검사 결과에 따라서 그게 맞지 않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근데 이렇게 내가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이런 성격 유형 검사 같은 걸 해서 아, 이것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거는 좋은데 무조건 그 검사에 따를 필요는 없다고 봐요. 리성님, 우주의 끝이 있다고 믿으시나요? 우주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걸 잘 몰라가지고. 전 굳이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합니다. 뭐 우주의 끝이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안 해요. 우주보다 심해가 신기하던데. 맞아. 맞아. 저도 심해가 더 신기한 것 같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지구에서 한번 바닷물을 싹다 빼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 근데 막 우주가 어디까지 있을까?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이렇게 보니까. 23살 여자이고 대학생입니다. 원래도 빨리 실증을 내는 성격이라 연애를 오래 못하는데 점점 나이가 들고 사람 경험이 많아질수록 그 기간이 더 짧아지는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제 가치관에 안 맞는 행동을 하거나 정이 떨어지는 순간 가차없이 헤어지는 성격 때문에 장기 연애는 꿈도 못 꿉니다. 제 성격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저랑 맞는 사람을 아직 못 만난 걸까요? 빨리 취업해서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을 하고 싶은데 나중에도 이럴까봐 고민입니다. 정상입니다. 제가 20대 때딱 이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20대 중반까지 여자친구랑 100일을 가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제가 연애는 중학교 때부터 했는데 중학교 3학년 때딱 300일 만난 거 한번 제외하고는 여자친구들이랑 100일을 가본 적이 없었어.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결국에는 내 눈높이랑 내가 만날 수 있는 이성의 수준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이래요. 그러니까 내 눈높이는 여기 있어. 나랑 장기 연애를 하려고 해. 나랑 결혼을 하려고 해. 그러면 적어도 이 수준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내가 하는 거야. 근데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이 정도 수준이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뭐 외적 가치랑 내적 가치를 어느 정도 맞춘 기준이 이 정도라고 치면은 외적 가치 또는 내적 가치만 충족이 되는 사람밖에 주변에 없는 거야. 그러면은 만나도 공허함이 와요. 얘랑 언젠가는 헤어지겠지. 아, 얘랑 결혼까지는 아닌 건, 사람 마음이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얘랑 언젠가 헤어지겠지. 그리고 얘랑 결혼까지는 아닐 거다란 걸 알아도 사랑은 해.
그래도 되게 신기한 거야. 내가 얘를 좋아하는 거는 확실한데, 얘랑 언젠가는 헤어지겠지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이제 되게 공허함이 오거든요, 그게. 근데 그게 정말 자기 개발을 해야 된다는 확실한 신호예요. 내가 원하는 이성상은 여긴데, 내 실제 수준은 여기까지라서. 그래서 지금 여기 질문의 답이 나와 있어요. 빨리 취업해서 좋은 남자를 만나고 싶다고 하시는데, 왜 빨리 취업하시고, 빨리 자기 개발하셔서 더 나은 사람이 되시면, 장기 연애를 할 만큼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아직 23살밖에 안 된다고 하시니까, 더 예쁘게 꾸미 시고 더 내적 가치를 키우시고 하다 보면은 더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가벼운 인사를 할 정도로 아는 사람은 많지만 속마음을 잘 털어놓을 정도로 친한 지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두세 명 정도는 있는 게 좋을까요? 근데 어차피 그 얘기를 털어놓는다는 게 어차피 아무리 친한 상대한테도 나의 정말 크리티컬한 부분은 얘기를 안 하는 게 맞아요. 이게 지금 어리신 분 같은데 살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렇게까지 말할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구나라는 걸 언젠가 느낄 때가 옵니다. 아무리 친해도 할말 못할 말을 가려서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하는 게 결혼하면은 진짜 온전한 내 편이 정말 생기거든요. 그냥 같은 결혼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진짜로 다른 사람의 있는 욕 없는 욕다 해도 진짜 서로 그냥 비밀이 없어. 비밀이 없고 막 그냥 누구 욕하고 싶으면은 정말 아무 그게 없이 그냥 욕할 수 있고 뭐 이런저런 얘기 미주알고주알 해도 리스크가 없으니까. 물론 진짜 팔순이 같은 남편이나 푼수 같은 여자를 만나가지고 그런 지능 낮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부부끼리 이제 침대에 누워가지고 한 얘기를 이제 바깥에서 떠벌리고 다니는 그런 신들과 만나신 분들은 여기에 이제 해당이 안 되겠지만 적어도 선이라는 걸 아는 정상적인 배우자를 만나면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또 기승전 이제 결혼 예찬론으로 갔는데 진짜 가족이 아닌 이상은 이렇게 저는 실제로 이제 여자친구한테도 원래는 제 비밀 같은 거 얘기 절대 안 했거든요. 왜냐면은 언제 헤어질지 모르잖아. 헤어지면 그게 결국에는 다 나한테 리스크로 돌아오는 거라서. 특히 유튜버가 되고 나서 만났던 여자들한테는 더더욱 이제 아무 얘기도 못하니까 이게 진짜 공허함이 밀려오더라고요. 연애를 해도 너무 공허해. 왜냐면 여자를 만나다가 예를 들어 썸만 타다가 헤어져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유튜브를 하기 전에 연애를 훨씬 많이 하고 여자도 훨씬 많이 만났어요. 오히려 유튜브를 하면은 내가 여자랑 카톡을 하면서도 이 카톡이 언젠가는 적나라하게 공개가 된다는 생각으로 카톡을 해야 돼. 그래서 왜냐면 이거 갖다가 나락간 사람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카톡을 할 때도 그래서 여자 꼬시기도 힘들어. 뭔가 되게 무미건조하게 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뭐 비밀 같은 것도 공유도 할수 없고 헤어지 왜냐면은 얘한테 했던 말들이 다 생각나거든. 아, 나 걔한테 그딴 말 괜히 했었다. 막 약간 이런 생각을 너무 하게 돼가지고 약간 그런 건데 아무튼간에 아는 사람이 많지만 속마음을 잘 털어놓을 정도로 친한 지인이 없는 거는 정상입니다. 예. 그냥 어느 정도 가벼운 근데 가벼운 인사를 할 정도로 아는 사이에도 힘든 얘기, 나 힘든 얘기 정도는 해도 돼요. 서로서로 원래 그러면서 이제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결국에는 내 문제를 해결해줄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막 나의 치명적인 약점 같은 게 아닌 이상은 그냥 가벼운 인사할 정도로 아는 사이여도 그냥 만나서 술 한잔하면서 뭐 이런저런 인생 사는 얘기해도 충분합니다.